이 민주당은 저희가 민쪽이들이라고 불러요. 민쪽이 혹시 그거 아세요? 금쪽이라고 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네네,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말을 안 듣는 아이를 금쪽이라고 네. 부르면 이제 이렇게 혼내며 네, 나아가는 네. 건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민쪽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세요? 젬딸들이 네. 생각보다 20대들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대가 더 많아요. 2030 세대가 지금 젬딸이 많아요. 네, 네, 네. 이 2030 세대가 재명인의 마을로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네, 네. 지금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네, 네. 이제 개혁의 목소리로 앞장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네. 오, 의외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지만 네, 네. 이제 대학생인데 아. 내가 학교를 가기 전에 심지어 10일 오는 아침에 갔다가 가는 잼딸도 있어요. 아, 네. 예.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젊은 2030 세대가 네, 네, 사실 네. 미래를 꿈꾸며 날아가야 될 때 네, 이렇게 네. 민주당의 개혁을 앞장서가지고 나서서 네. 목소리를 높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으로서 어떤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예. 오늘 제대로 어머니한테 혼나는 느낌으로 그 사실은 이제 대선 패배 후 쇄신하고 반성하고 혁신하고 또 통합해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6.1 선거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역점을 두셨던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꿈을 6월 1일 선거만큼은 꼭 실현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아직 민주당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또 혹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향후 총선을 대비한 당권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거나 배제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독주가 있어 온다면 그건 정말 우리 민주당이 정말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행위를 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은 밤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해결 방법은 지금 아직까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역시 국민들께서 개딸들 혹은 잼딸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냉정한 또 회초리 플러스 격려 지지 비판적 지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심차게 빨리 나가야 하는 때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또 신중론 아니면 지금 너무 비민주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좀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게 언론중재법 때처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자꾸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일했던 언론중재법 할 때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민주당은 이걸 네. 또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실패를 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런 걸로 네. 저희한테 희망을 보여주셔야지 우리도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밀어주는데 네. 민주당은 저희가 민쪽이들이라고 불러요. 민쪽이 혹시 그거 아세요? 아, 금쪽이라고 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네, 네,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말을 안 듣는 아이를 금쪽이라고 네. 부르면 이제 이렇게 혼내며 네, 나아가는 네. 건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민쪽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오늘 그 방송 의도가 맞나요? 제가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하여튼 예, 민주당 의원들 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